체게바라가 체포된 마을까지는 비포장기를 따라 서너 시간은 가야 한다.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니 좁은 비포장길이지만 새 길이 만들어졌다. 이름도 생겼다. 체 게바라의 길. 체 게바라가 혁명을 꿈꾸며 찾았던 곳. 이젠 많은 젊은이들에게 순례의 길이 되었다. 여기 저 허물 벗은 삼등생이 fue el penúltimo combate. Venía adelante tres y se toparon con el gobierno. Entonces todos estuvieron ahí. 거기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대. No iban juntos nunca. Escucharon el tiroteo y este llevara se bajó con su grupo por atrás al cerro, se dio la vuelta atrás al río grande. 처음에 제가 보이는 것이 저 강인데 거기서 전투를 하면서 그쪽 그 강 주변으로 왔어. 마지막 전투 그리고 체포. 체 게바라의 전설이 끝나는 순간이었다. 체 게바라는 이 마을 주민의 신고로 쫓기게 되었고 체포되었다. 그래서 한동안 볼리비아에서 체 게바라의 죽음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이었다. 그러나 많이 달라져 있었다. 마치 체 게바라의 고향처럼.